22일 오후 3시 10분에 대전지방법정에서 그 마지막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최종 변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재판이 너무 길게 가는 거에 우려해가지고 재판부에 화해 권고를 요청을 했고요. 재판부가 화해 권고 요청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수자원공사나 정부하고 화해 권고에 응하라고 양쪽에 해서 재판이 좀 늦어졌는데 수자원공사나 환경부 정부 쪽에서는 전혀 지금 뭐 화해 권고에 대해 가지고 응당하지 않고 무조건 복사라고 재판만 연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난 2020년 8월달에 그 집중호우로 댐들에서 급방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께 피해 입은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수자원공사가 방류량을 잘못 조절한 잘못 조절했다라는 감사 결과도 있고 해서 인재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수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살아오던 사람들이 조정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그 재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년들이라는 게 지금 4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는데 5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게 좀 사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재입니다. 근데 물에 잠겨가지고 농민들이 피해 입었다 하면 그거는 배상을 하겠다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재판을 하고 있으면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이제 하천 구역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5년이나 되는데 삐치면은 그냥 끝난다 이런 식으로. 수자원공사 사장 얘기는 터무니가 없는 얘기가 뭐냐면요. 소송을 하는 소송인단이 여러 대가 있어요. 용담댐도 한 10여 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섬진강댐도 10여 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기네 유리한 쪽만 국가하천 땅에다가 하천 점용허가도 안 받고 농사진 사람들을 어떻게 배상을 해주냐 그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그중에 우리 쪽 말고 다른 쪽 소송하는 사람들은 하천 홍수구역에서 제대로 농사지면서 점용허가 안 받고 농사 지은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쪽에 194명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천 홍수구역에서 국가 땅을 허가도 안 내고 불법으로 경작을 하다가 피해를 입었는데 국가에서 배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지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자꾸 시간만 끌라 그래요. 정말로 진정성 있게 국가라면 국민을 위해서 책임지고 자기 잘못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선을 그어야 될 텐데 무조건 한번 아니라고 했다고 끝까지 그 오리발레빌듯이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국민의 소리도 좀 귀 기울여주고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저희 화해 권고 안 되면 저희는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싸워서 이길 겁니다.